계절의 여왕 가을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레 신앙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원이 주최한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 현장에 오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해온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섭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서니 긴장한 탓에 열심히 외워온 시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고 오늘 올해로 12회를 맞은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는 범람하는 인터넷 언어 사이에서 빛을 잃어가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는 우리말로 아주 고운 시들을 많이 좀 강조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은 우리나라 시를 더 강조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한시나 시조보다는 서정시적인 내용을 좀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송시를 선택하고 시를 암송하고 무대에서는 오늘만을 기다려온 참가자들에겐 1년에 한 번뿐인 이번 대회가 무척 뜻깊습니다. 신앙송을 한지한 3년쯤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대회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소감은 무척 떨리고요. 경연대회지만 이 상의 유무를 떠나서 가을 이제 접어들면서 이 시를 통해서 제가 비로소 가을 여인이 되는 것 같고 남도의 여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서 암송해보는 애송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낭송되는 시에서 가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